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목난 기초에서 완성까지 18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난이부터 치겠습니다. 예, 제1력. 예, 애역 연습을 하고. 2역 3역 다음에는 꽃을 그리기 전에 제가 준비해 온 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그 지난번에 이어서 추사의 그 난치는 방법에 대해서 써온 것입니다. 추사의 목난에 있어서는 삼전법과 초소와 예서, 기자의 법으로 난을 치는 묘법이 있었으니 이것은 추사체를 완성한 것처럼 추사의 목난을 완성하게 되었다고 볼수 있다. 예, 여기서 이제 삼전법은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근데 초서와 예서 기자의 법으로 난을 쳤다고 저지난번에 그 부장난도를 설명할 때 예, 그거 나오는 말입니다. 거기에 예, 2초의 기자지법 위지 해가지고 초서와 예서 쓰는 법으로 이제 그렸다. 그랬는데, 그래서 초서하고 예서 기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작은 글씨로 임서를 해온 것이 있는데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이거는 제가 임서를 해왔는데요. 여기가 초서, 여기가 해서, 행서, 여기가 해서, 여기가 예서, 여기가 소전, 대전 그렇습니다. 그럼 초서와 예서라 했잖아요. 이제 초서는 이 초서고, 예서는 이제 조전비에 나오는 이제 예서체 그리고 기자의 법이라고 했는데 기자는 이제 여기 이제 소전 이제 소전에 있잖아요. 소전과 조금 다르다 했어요. 사전에 그리 나와 있습니다. 그래 이제 대전 소전 있는데 소전 글씨보다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초서하고 예서하고 기자의 법 예서하고 좀 다른 법으로 네, 그렇다 그랬는데, 여기 초서는 그 양사언의 초서를 일부분을 제가 임서를 해왔습니다. 양사언은 조선 4대 명필 중에 한 사람이고요. 유명한 시조가 있죠.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사람이 제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그 양반입니다. 초서 쓴 양반이 양사은. 이 다음은 이제 가전충효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세종대왕 어필을 제가 임서를 했는데 아, 세종대왕 어필이라 임서를 더욱더 못하겠더라고요. 참 있었고요. 이거는 이제 해서인데 조선 후기 그 서예가 그 희니스가 쓴 천자문의 일부분을 제가 써왔습니다. 아 이거는 예서고요. 이거는 이제 소전인데 태산에 있는 바위에다 각해 놓은 것인데
그 글씨입니다. 이거는 대전. 그러니까 중국 최고의 그 석고문. 석고문인데 그거를 제가 임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추사의 그 부장난도는 초서와 예서와 소종과 비슷한 기자의 법으로 그렸다. 그래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에는 꽃을 그리고 화제를 쓰겠습니다. 화제는 제가 2017년 4월 달에 쓴 시, 아주 짧은 시, 짧은 시를 쓰겠습니다. 마음 푸자. 마음 푸자. 내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내 마음. 화제 다 썼고요. 호를 쓰고 도장을 찍겠습니다. 연사.
예, 완료되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